수요일은 쾌청한 가을 날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온바다에서 전하는 연안항로 해양정보 참고하셔서 섬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선박 운항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은 오전에 대체로 2단계에 나타납니다. 바람이 초속 11m, 파고가 1.2m까지 일어 항해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과 파고가 차차 약해지면서 1단계인 안전으로 상황이 좋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정보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총 3편입니다. 하모니 플라워호가 07시 50분에 가장 먼저 출항하겠고요. 이때 기온은 20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조금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요. 얇은 긴팔 티에 겉옷 하나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동안 뱃멀미 지수는 보통으로 나타납니다. 파고 1.2m로 다소 이는 데다가 바람도 초속 8m까지 불어 선체의 흔들림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멀미약이나 여분의 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플라워호는 오전 11시 30분에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 기온은 22도에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연평도로 떠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연평행 플라잉 카페리호는 낮 12시에 출항하는데요. 이때 인천의 기온은 22도에 비 소식 없이 구름이 조금 보이겠습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도 보통으로 나타납니다. 파고가 0.8m, 바람은 초속 6m로 백령항로보단 흔들림이 덜하지만 사람에 따라 멀미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료 고르실 때 레몬차나 생강차 선택하셔서 몸을 안정시켜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평도에는 오후 2시경 도착합니다. 이때 기온은 24도에 여전히 구름이 조금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도 즐거운 여객선 이용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